반갑습니다. 피플맨 스피더입니다. 오케이. 아, 오늘 저희가 촬영할 영상은 뭐냐면, 그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, 장마철에 특히 이제 운전하실 때 빗방울 때문에 사이드미러 시야보호에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제품을 찾다 보니까 요즘에 친수 필름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그 비 올 때 사이드 미러에 붙여서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, 그 인터넷에서 한 만 원 조금 안 되게 샀었고, 이 옆에 보이는 이 큰 거, 요게 뭐냐면 이게 아스테이지예요. 얘도 한 8,000원, 9,000원 정도 하는데 2m거든요, 이게. 1에 2m짜리. 그리고 제가 또 나름 조사를 해서 스크래치 방지용으로 많이 쓰는 이 PPF,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걸 팔더라고요. 2,000원에. 요 친수 필름까지 해서 이 두 대 차량에 이거를 각각 해놔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PPF, 이게 이제 PPF 필름인데 이것도 굉장히 저렴해요. 이 정도 한 60cm. 얘를 먼저 여기다 붙여 볼게요. 한 이 정도까지만 잘라서, 실제로 칼 여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. 폐차라서 제가 하는 거고. 어? 이건 안 될 것 같은데? 생각보다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네요. 붙이면 또 다르려나? 붙이니까 좀 투명한 것 같긴 하다. 아, 조금 확실히 뿌옇게 보이긴 한데, 이거랑 반대쪽에 이제 이 친수 필름 반대쪽에다 작업을 해볼게요. 그냥 얼핏 봤을 때는 핸드폰 보호 필름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재질이 친수 필름 같은 경우는 펫 재질이더라고요. PET, 펫 재질로 돼 있고, 제가 붙였던 PPF는 이제 PVC 재질. 핸드폰 보호 필름지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, 얘는 확실히 투명하네, 그죠? 네. 끝에 테두리만 아니면은 마치 안 붙인 것처럼 투명해요. 딱 봐도 확실하게 투명하고, 이제 이 옆차에다가 이렇게 그냥 두 장 붙여 있는데, 얘도 똑같이 PET 재질이고,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얘는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, 이게 약간 얇은 것 같아요. 요 지금 좀 전에 붙였던 제품보다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, 저 박스를 버려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, 자, 요것도 지금 작업을 해놨고, 얘도 지금 옆에랑 거의 똑같이 투명해요. 확실히 친수 필름이라 그런지 확실히 투명하게 돼 있고, 요거예요. 이제 구독자님이 요청을 해주셨다. 요게 아스테이지인데 그냥 일반 시트지 같거든요. 여기 끝부분만 좀 자를게요. 딱 요만큼만 쓸게요.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제일 갑이거든요. 야, 이건 배렸다. 이거는 붙이나 마나할 것 같은데? 안 보여요, 그냥.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붙여볼게요. 아까 PPF처럼 붙였을 때는 조금. 아, 이거.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일단은 네 개는 작업을 다 끝났고, 이제 저희가 세차기 연결해서 한번 쏴서 네 가지 다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로 그 제가 그 구매했던 PPF 필름을 할 건데, 그래도 아스테이지보다는 좀 나아요, 투명도는. 자, 이거 한번 쏴볼게요. 고압수 어떻게 되는지.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괜찮은데?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. 아,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좀 생기네. 이런 것들은 생겨요, 지금. 습기 차는 것처럼 주변으로 이 정도까지. 첫 번째로 PPF. PPF는 이렇게 나왔고, 이제 옆에 가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붙였던 친수 필름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로 붙였던 친수 필름, 한 만 원대 정도 되는 거, 요거를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. 야, 잠깐만.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. 확실히 친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자, 이번에는 다이소 거 뿌려볼 건데, 확실히 얇아서 그런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, 어디 붙였는데. 뿌려볼게요.
이것도 되게 좋네, 효과가. 지금 물방울 매침도 없고, 야, 2,000원짜리도 괜찮네. 다음, 아스테이지. 네, 지금 네 가지를 이제 고압수로 뿌려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, 솔직히 비가 뭐 고압수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올 일이 없잖아요, 솔직히. 마지막으로 마지막 거 아까 저건 안 해요. 저건 다 떼버렸으니까 안 하고, 요 세 가지. 다이소, PPF, 그리고 원래 그 친수필름. 브랜드는 아니고 하여튼 한 10,000원대. 요거를 지금 그냥 물로, 이거 그냥 지금 물인데, 요걸로 한번 한 5번씩 뿌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확실히. 이게 확실히 물방울이 맺히긴 해요. 내려가, 이제 큰 물방울들은 내려가긴 하는데,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. 시야 확보는 뭐, 빛깔은 떨어지지만, 지금 물방울 맺혀있는 요 정도.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, 다음에 제가 PPF, 아, 친수필름. 한번 찍어볼게요. 아, 얘는. 확실히 좀 덜하네. 지금 이 안 붙인 주변으로는 이제 확실히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데, 친수필름 위쪽으로는 지금 깨끗하게 지금 잘 보여요. 맺힌 거 없이 이렇게. 와, 얘가 확실히 좀 작아서 그런지 효과가 더 보이네.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안 붙인데, 이쪽은 안 붙인 데고, 여기 지금 붙어져 있는 데는 완전 선명하게 보이네. 깨끗하게. 네, 오늘은 저희가 그 친수필름 비교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PPF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면서 괜찮을 줄 알고 샀었는데, 확실히 시야 확보는 어려워요. 투명도도 약간 떨어지고, PPF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친수필름, 그리고 세 번째 친수필름, 저는 다이소 게 더 괜찮았어요. 가격이 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. 아쉬운 점은 가격이 싸지만 좀 작아요. 약간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적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, 여름에만 잠깐 쓰셔고, 왜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확실히 주행하실 때 시야 확보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점만 참고하시면 되고.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구독자님이 요청을 해주셨던, 요거는 하지 마세요. 요거는 아예 안 됩니다. 그 주방에 주방에 어디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고, 다가오는 이제 장마철 여름에 비 많이 올 텐데 좀 저렴한 비용 들여서 시야 확보 잘 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고,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아이템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